해마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김기동 목사를 살뜰히 챙겼다는 교인들. 사랑합니다. 네,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교인들에게는 스승이자 부모였던 목사님의 수상한 이중생활이 드러난 겁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지낸 다음 날 아침엔 김기동 목사의 차로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성. 대체 김 목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베레아 여기가 이 자리가 김기동 목사님하고 그 여자분 같이 앉았던 자리예요. 이쯤에 앉으셨고 이 여자는 이쯤에 앉으셨고 저는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아, 목사님 바로 뒤에? 예. 앉으면 그냥 보이죠. 앞에 사람이? 예. 그러네요. 굉장히 가까운 편이니까. 네. 잊기 어려운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여기 올라온 분이 앉아 계시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허벅지를 만지고 계셨더라고요. 뒤에서 봤는데 이렇게 좀 더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터치가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지고 계셨거든요. 허벅지를. 왜 김기동 목사가 이렇게? 앞줄에 앉아 있는 김 목사의 행동을 뒷줄에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무릎 이런 게 보이나요?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보일 것 같아요. 매 주일 예배마다. 그러니까 김기동 원로 감독이 단상에 서지 않는 날에 아들을 설교하는 날에 이제 계속 같이 있었죠. 2부 예배 때 같이 계속 예배 드렸었죠. 옆자리에서. 옆자리에서? 네. 계속 옆자리에서. 계속 똑같아요. 왼쪽에는 그 여자였고 오른쪽은 네, 원로 감독. 취재 중 여성을 잘 아는 교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럼 혹시 그 영상은 혹시 보셨어요? 하나 봤어요. 하나. 그럼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여성분이 어릴 때부터 성막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모태신앙이죠. 아, 모태신앙으로? 예, 예. 어릴 때부터 성락교회 교인이었다는 여성. 그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얼굴이? 예, 네, 그대로죠. 이른바 모태신앙이었던 임선영 씨는 성락교회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그때 선영 씨의 담당 교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은 없었어요. 항상 자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애교를 피운다든가 전혀 그러지 않은 전형적인 어떤 소박한 아이였고요. 온 가족이 굉장히 충성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 테이프를 늘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지방에 살면서도 매주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닐 정도로 신앙생활에 충실했다는 여성의 가족. 안식일 다음 주일. 조그마하고 왜소한 아이였죠. 주일마다 올라와서 주에서 신길동으로 부모와 같이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랬던 아이죠. 부산 기억 속에. 네, 학생이죠. 어린아이. 그랬던 아이를 호텔 영상에서 다시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충격이죠. 왜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는 것일까? 성직자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여성 교인과 수차례 호텔을 드나든 상황. 여성을 알고 있는 교인들은 걱정에 앞섭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감사합니다.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여성의 남동생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그게 저도 누나한테 화를 냈어요. 처음에 그걸 보고 그랬었는데
누나가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누나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저도 납득했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하지 마라 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설명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 해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관심이 더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아요. 결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와 손녀. 딱 그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외에 어떤 관계인지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얘기하고 싶지 않다. 호텔 동영상 속 여성은 인터뷰를 거절한 상황. 결국 동영상 속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인공 김기동 목사에게 답을 들어야 합니다. PD수첩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김기동 목사를 직접 만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목사를 만나려면 교회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 팀의 서정훈 PD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요청 드렸었는데요. 그 호텔 왜 가셨습니까? 목사님 호텔 왜 가셨습니까?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호텔 왜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취재팀의 질문에 몸을 피하는 김기동 목사. 그 자리를 경호원과 교인들이 대신합니다. 촬영하지 마시라고요. 네? 제 목사님께 목사님께 지금 다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하지 마시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